네, 그럼 다음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화장실 없는 집. 이건 이거 우리가 한 얘기다. 인터뷰 때. 화장실 없는 집? 누나를 화장실이 없는 집이라고. 이거 온유가 내뱉었다. 화장실이 없다는 건 어떤 약간 불편한 거 아닌가요 혹시? 불편한 거라고 일단은 대중들한테 전해드리려면 불편한 게 맞는데 이게 어쩌다가 나온 얘기냐면은 저희가 이제 정민이 형이랑 저는 실용음악과를 나온 어떻게 보면은 실용음악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인데. 누나랑 형은 음악을 되게 잘하지만 사실 뭐 실용음악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랑은 조금 뭐냐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딱 이제 밴드에 와가지고 밴드 음악을 하는데 곡의 형식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과정들이랑은 너무 달라가지고 당연히 뭐 벌스가 끝나면은 절이 끝나면 후렴이 나오고 간주가 나오고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가로 얘기를 들면은 저희가 건축학도면은 30평짜리 집을 짓는다고 보면은 뭐 방 3개면 좋고 화장실은 하나는 있어야 되고 두 개 있으면 좋은 거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밴드의 음악은 방은 하나이고 거실이 엄청 크고 화장실은 가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집을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계산까지는 아니고 화장실은 있어요. 아 물론 이제 너무 제가 좀 약간 이제 예를 너무 극단적으로 든 건데 근데 그런 집이더라도 좀 살기 굉장히 매력적인 집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음악을 보여준 게 아마도 이자람 밴드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겁 없이 날 것이어서 아마도 이재란 밴드의 음악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가끔은 이제 안정적인 AABA도 좋지만 가끔은 AAC 뭐 갑자기 그냥 가서 엔딩이 어디지 없는 그런 집도 되게 멋질 것 같아요. 1집 앨범이 몇 년도에 나왔다고요? 12년인지 13년에 나왔던 1집이 있고 그리고 크레이지 베가본드가 그 다음 해 선물 앨범으로 이제 스페셜하게 나왔고 그럼 이제 2집 준비도 맞아요. 지금 한창 어제까지 녹음을 완료를 했고요. 아 진짜요? 그럼 1집과 2집 사이의 기간이 그래도 꽤 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적어도 6년 혹은 7년. 이건 느리는 미학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미학 아니고요. 아니면 우리 이자람 씨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바쁜 것도 바쁜 건지. 거였는데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밴드 음악 혹은 어떤 서양 음악 그러니까 저한테는 서양 음악들인데 이것들을 제대로 배우거나 훈련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한 사람이라서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저는 뭔가 모르는 채로 하고 있어서 남들이 뭐야 쟤 저것도 음악이야? 이럴 것 같은 어떤 저도 모르는 모두가 가진 그런 어떤 열등감이나 나는 너무 부족하다가 되게 컸는데 이 집이 지금 완성되고 있는 것도 이제 민기 씨랑 저랑 원년 멤버 그 긴 세월을 같이 했고 이제 두 분이 최근 3년 전에부터 함께 드럼과 베이스로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은 음악적으로 그 탄탄하게 배워서 일단 기본적으로 음악이 뭐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면서 지금 아마도 이자람 밴드 음악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되게 많이 심어주면서 편곡을 같이 이제 이 4인 체제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음악 하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으면서 작업을 했고 그렇게 이제 이 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집 앨범은 어떤 컨셉인가요? 컨셉이 저희가 없어요. 없어요. 없는 컨셉으로 그냥 약간,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라기보다는 조금 장르가 다양한 것 같고 그냥 컨셉이라고 하면은 딱 아이밴이다 아마도 이자람 밴드다 장르는 아마도 이자람 밴드라고 설명을 하는 게 차라리 쉬울 것 같아요. 어디 하나에 딱 국한되어 있는 장르는 없는 것 같아요.